안녕하세요. 마마예요. 오늘 마마네가 준비한 요리는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은 모두가 좋아할 만한 지포채 볶음을 준비했는데요. 한 봉지 150g인 지포채 준비했어요.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요. 뭉친 지포채를 손으로 일일이 뜯어주는데요. 이때 가위 사용해가지고 자르지 말고요. 손으로 일일이 뜯어주는 게요. 지포가 입에 들어갔을 때 혀에 닿는 식감 있죠. 그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지포채 요리는요. 별도로 만드는 방법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150g의 지포채의 양에 맞게 양념을 하나씩 넣고요. 그러고는 섞어서 소스를 만든 다음에 프라이팬에 지포채를 양념 없이 볶아준 다음에요. 그러고는 준비해둔 소스를 넣고 가볍게 볶는 요리 순으로 영상이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제 소스를 만들어 볼게요. 먼저 찬물 60ml 준비했어요. 여기에 고추장 20ml 넣고 풀어주고요. 설탕 5ml 넣고 녹여주고요. 그리고 다진 마늘 5ml 넣고 풀어줄게요. 그리고 레몬즙 1.25ml 넣고 저어주고요. 이제 강황가루 1.25ml 넣어서요. 강황가루에 날가루가 잘 섞이게 섞어주고요. 그 다음에는 케첩 10ml 넣고 케첩이 다 풀어질 때까지 섞어주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후추 두 번 톡톡 뿌려가지고 섞어주면은 지포채 소스 만드는 건 다 끝났거든요. 이제 프라이팬에요. 지포채 150g 다 넣고요. 볶아주는데요. 이때 가스불은요. 불꽃이 없는 중상의 센불에서요. 볶아줬거든요. 볶아줄 때도요. 지포가 타지 않게 불 조절은 해가면서 볶아줘야 되고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소스 넣을 때는요. 약불로 해가지고 소스를 넣고 그러고는 볶아줬거든요. 이제 지포채에 약간의 달콤한 맛과요. 윤기를 내기 위해 가지고는 올리고당 조금만 뿌려줄게요.
이제 마지막으로요. 데코를 할 건데요. 보통 보면은 통기를 뿌리는데 마마네 같은 경우에는 전파설이 있잖아요. 그걸 뿌려줬거든요. 너무 많이 뿌리지 말고요. 한 5mm 정도만 뿌려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 마마니 집밥으로 준비한 지포체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뵙고요.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꼭 구독해주세요.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시고요.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또 봬요. 바이바이.